안녕하세요, 가미가미입니다. 어느새 스타포스 이벤트 두 개가 지나가고 토드 아이템 가격도 거품이 빠져서 토드 하시기 정말 좋은 시기인데, 토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옵션은 어떻게 전승이 되냐, 토드가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의 진입 장벽을 줄여주는 시스템이긴 한데 막상 초보자가 이용하기에는 조건도 많고 정말 더럽게 어려운 꾸리꾸리 얄락꾸리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토드 설명부터 토드로 몇십억, 몇백억까지 아낄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백억이라고 하니까 눈 커졌네 형들. 우선 토드는 착용 레벨이 낮은 같은 부위의 아이템에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 스타포스 소울 등을 상위템으로 전수하는 시스템입니다. 토드 적용 범위는 착용 랩, 100렙째 이하 아이템은 20렙까지, 100렙째 이상 아이템은 10렙까지 전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가 1도 안 간다, 좀 쉽게 좀 설명해라. 자, 여자친구가 신상 조던 신발을 사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상 조던 신발을 신기 위해서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내 발 기존 장비의 추옵 업그레이드 상태에 신상 조던 신발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 스타포스 소울 무기 한정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수 받을 장비의 완작 업그레이드 안 하고 전수 받을 시에 자동으로 100% 준수가 발립니다. 두 번째, 전수할 장비의 스타포스 1개 그리고 완작 100%로 하세요. 어차피 전수 받을 장비로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전수, 네 번째 스타포스 1이 까이고 전수할 장비의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 스타포스 소울 플러스 전수 받은 장비의 추옵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합쳐져 장비가 완성되게 됩니다. 메이플에서 아이템 완작 1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비 추가 능력치, 두 번째 장비 업그레이드, 세 번째 잠재능력, 네 번째 에디셔널 잠재능력, 다섯 번째 강화, 이 5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토드 시스템은 잠재, 에디셔널, 강화 세 가지 시스템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즉 부위만 같다면 랩제가 낮은 아이템에 낮은 가격으로 수상한 큐브를 바르거나 제작을 하여 스타포스와 잠재능력 그리고 에디셔널 능력치를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레전드 랩제 낮은 거 팔던데 그거 사서 토드하면 레전드 되겠네, 개이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토드는 잠재능력이건 에디셔널이건 에픽이야만 전수가 되고 능력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운이 되어 전수가 되게 됩니다. 또 유니크 이상부터 존재하는 옵이 붙은 경우는 그 옵만 다시 랜덤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토드는 같은 부위 장비끼리만 전수가 되며 함버롯 같은 경우는 상위 하위로, 상위 하위에서 함버롯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전승 시 스타포스가 1이 줄어든 상태로 전승이 되니까 전승할 장비는 무조건 스타포스가 1 이상이 달려야 하고 전수 받는 장비는 업그레이드가 끝난 장비여야 토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기부터 방어구, 장신구까지 토드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무기. 다음은 카르타 상위 하위를 위한 함버롯. 토드 경로에 상위 하위가 존재하긴 하는데 함버롯이 간편하고 쌉니다. 다음 주인공 신발 장갑 모자. 방어구의 마지막 망토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벨트, 귀걸이, 펜던트, 얼굴 장식.
자, 토드 전승 경로도 받겠다. 토드 정리 끝. 선생님, 근데 잠재든 에디든 절앱 장비는 다 놨던데 그럼 절앱 장비 사서 토드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재우가 에디셔널 토드 전승 전승 옵션 정리. 표를 보시면 레어 잠재 옵션 70렙제 이하 첫째 줄 2% 절앱 아이템을 토드하였을 때 71렙제 이상 아이템에서 3%가 최종 결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어는 레벨을 떠나 첫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퍼센티지 옵이 붙지 않습니다. 에픽 잠재 옵션의 경우 첫 번째 줄에 4%가 붙은 70렙제 이하 절앱 아이템을 토드하였을 때 71렙제 아이템에서 6%, 2%가 붙은 아이템은 3%가 최종 결과물로 도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4% 아이템을 토드하였을 때 6%가 나오고 2%인 아이템을 토드하였을 때 3%가 붙게 됩니다. 문제는 유니크인데 70렙제 이하 절앱 장비를 71렙제 이상에 토드하게 되면 유니크가 에픽으로 바뀌면서 절앱 장비 기준 유니크 첫 번째 줄이 6%인 경우 6%로, 4%인 경우 3%로, 절앱 장비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3%였다면 6%로, 2%였다면 3%로 바뀌게 됩니다. 와, 어지럽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템을 앱솔렉스 신발에 토드하려고 한다. 최종 결과로 나오는 스탯을 쓰시오. 맞추셨나요? 결과는? 문의하신 답변의 결과는 그린아프 슈즈 유닛 HP 6% HP 4% 4% 앱솔렉스 에픽 HP 6% HP 6% 6%입니다. 키키키키키키 이것도 틀렸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아이템을 카루타하이에 토드하려고 한다. 최종 결과로 나오는 스탯을 쓰시오. 맞추셨나요? 결과는? 레드 물라이트 유닛 인트 6퍼 올 스탯 2퍼 MP 4퍼 던위치 팬츠 에픽 인트 6퍼 올 스탯 3퍼 MP 6퍼 제발 좀 이렇게 알려주는데 맞추세요. 여기까지가 잠재옵 장비 전승 시 전승 옵션인데 잠재옵 옵션 계산만으로 벅찬데 에디셔널 잠재옵 옵션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에디셔널 잠재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레어일 땐 첫 번째 줄에 공격력이 붙는지 안 붙는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도 공격력이 붙는지 안 붙는지, 에디 에픽일 경우 어느 줄이 됐건 공격력은 전승 시 10 또는 11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한 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스태퍼의 경우에는 토드 아이템 첫 번째 줄에 스태퍼가 붙은 경우는 4%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한 줄 이상의 취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0.5줄 취급을 받습니다. 즉, 에디 에픽은 각 줄에 공격력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스태퍼는 몇 번째 줄에 붙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 스태퍼의 경우에는 몇 번째 줄이 됐건 2%로 전승이 됩니다. 에디셔널 유니크일 경우 그냥 줄에 스태퍼나 공격력이 붙으면 무조건 한 줄 전승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인데 방어구랑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이 아이템을 카루타 상위에 토드하려고 한다. 최종 결과로 나오는 스태퍼를 모두 쓰시오. 맞추셨나요? 결과는? 카루타상의 잠재 에픽 인트 6퍼 덱스 6퍼 덱스 6퍼 에디셔널 에픽 MP 4퍼 공격력 신 못 맞춰도 괜찮아. 어차피 형들 한 번쯤 템 잘못 사서 눈물 콧물 몸 안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빼면서 크는 거지? 괜찮습니다. 모르시겠다면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 잠재 옵션이든 에디셔널 잠재 옵션이든 기본적으로 최대 3줄까지 붙고 첫 번째 선두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후미옵은 선두 옵션보다 낮은 옵션이 장비에 붙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영상 보다가 의문이 가는데요. 레전 33퍼 같은 장비는 어떻게 붙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12퍼, 9퍼, 9퍼가 붙어서 30퍼가 정상인데 큐브로 돌렸을 경우 옵 이탈이라는 게 존재해서 탄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입니다. 비정상적이라고 회수되지는 않는데 희귀한 확률로 붙는 아이템입니다. 윗잠 보공 70% 공 9%가 좋나요? 윗잠 보공 30% 공 12% 에디 에픽 공 6%가 좋나요? 좌측에 있는 제품은 에픽만 손 봐주면 완제품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착용 레벨 감소템이면 감소된 레벨로 토드가 되는 건가요?
착용 레벨 감소 옷은 제외로 생각해 주시고 토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사옷 또 법사옷에 토드가 가능한가요? 랩제만 문제 없으시다면 가능하십니다. 일요일날 스타포스 이벤트 하던데 그럼 스타포스 이벤트에 토드 할까요? 물론 일요일날 스타포스 이벤트에 주운 피버작도 같이 할 수 있으니 최고입니다. 특히 10성, 11성, 100퍼, 15성, 16성, 100퍼 이벤트 때 130제 장비에 16성을 하고 140제로 올려서 15성을 다시 16성 식으로 완제품에 16성을 싸게 다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성 검이나 두 성 검이나 똑같은 검인데 어떻게 토도 안 될까요? 운영자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요즘 많이 만들던데 밥은 먹고 만드시나요?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습니다. 그럼 안녕.